네, 오늘은 반드시 이분 도움 꼭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뉴욕 역대급 폭락에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하나하나 다 고려해 봐야겠는데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시장 해석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셨을 때 미장은 오프닝 때 다뤘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절대 빠져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지만 그래도 저희 하나하나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다뤄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한 분 한 분 포트폴리오 점검해드리면서 어떻게 시장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부장님의 관점까지 답은 방향성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미리 화면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시장은 상방을 이어갈 것처럼 보이고 있으면서 살짝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IT와 바이오가 반등을 주도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확 후련한 맛은 없었어요. 네. 정강 후약에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기분 탓일까요? 간밤에 미국장의 급락이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저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깜짝 놀랐죠. 왜 이러냐 또. 편할 날이 없구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0.3% 떨어진 줄 알았어요. 시장이 참 얄궂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뉴욕 증시 이제 개장할 때만 해도 뭐 좀 약간 좀 낙폭이 좀 있구나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이제 저도 예 좀 이것저것 좀 챙겨보고 왔는데 사실 그 전일에 뉴욕 증시가 이제 급등한 배경은 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던 거였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 월마트의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또 이제 소비 쪽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 70%가 소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자꾸 이제 이 소비 쪽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유독 그 소비 쪽하고 고용 지표에 민감해요. 민감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고용이라는 것은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뭐 어쨌건 미국 증시의 어떤 급락이 좀 부담이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은 뭐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잘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최근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5월 이 시장에서 어려운 구간에서 이제 우리 시장을 구해내준 게 삼성전자였고 또 이제 반등장에서 지금 주도해주고 있는 종목 역시도 삼성전자 그리고 IT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하시자고 물론 미국장 급락한 거는 뭐 저도 뭐 부담스럽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국장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장을 분석하고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제목은 왜 제가 저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이제 갑자기 요즘에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조급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빨리 뭘 좀 많이 해보시려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강하시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준비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볼게요. 네. 어제 붙여보자, 이거. 이것도 뭐 오늘도 붙여서 붙여. 위에, 지금 이게 코스피고요. 제가 전기전자 아래 붙일게요. 짠. 자, 붙였어요. 자, 뭐 코스피보다 어제 전기전자의 봉이 훨씬 더 좀 가벼워 보이죠? 딱 일견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가 0.21% 상승했는데, 전기전자는 0.77%. 물론 이제 약간 더 이제 그 이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뭐 그런 모습이기는 했지만 확실히 지금은 이 IT가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다라는 건 지금 계속 확인이 매일매일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폭보다 지금 전기전자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의 하락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IT가 시장을 잡아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또 이 근거로 보면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이 2,900억을 샀는데 전기전자만 2,700억 샀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수
이것은 이제 지수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IT에 대한 섹터 플레이다. 그러니까 그저께는 삼성전자 100억 샀는데 어제 전기전자 전체적으로 2,700억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스탠스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지수 방향은 대신에 이제 그 선물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웹도 독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고민이 이제 생기죠. 이러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IT가 주도를 해줘서 이제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인데 이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체감 지수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지수는 올랐지만 상승 종목이 이제 339개밖에 안 됐고 하락 종목이 이제 500개가 이제 넘었죠. 그러니까 IT가 주도하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종목들이 조금 이제 가라앉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체감 지수가 이제 나빠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숙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T가 이제 끌어주면은 지수 자체는 좋은데 근데 이제 체감 지수가 나빠지는 거고 오늘도 이제 그 뉴욕 증시의 급락을 안고서 출발하는 우리 증시에서 저는 사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가 지탱을 해줄 거라고 보는데 체감 지수가 좀 나빠지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요 점을 좀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감 지수가 나빠졌을 때 그럼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오늘 하루 제가 좀 지켜보면서 또 이제 내일 또 이제 그런 걸 해설을 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이 어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갖고 이제 1,270원을 드디어 하회했는데 제가 또 요거를 이제 좀 또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 나스닥이 폭락해도 원달러 환율은 지금 1,270원대 초중반 정도예요. 초중반 정도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전에 좀 이제 한동안 보아왔던 거지 뭐 1,280원을 뭐 뚫어내거나 이제 이런 상황은 좀 분명히 이제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뉴욕 증시의 급락만 가지고 오늘 시장을 너무 좀 이제 극단적으로 안 좋게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 저도 이제 보니까 이런 구조라면 오늘 또 이제 환율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IT가 오늘도 이제 시장을 좀 지탱해 줄 거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환율 쪽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게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율이 요즘에 이제 좀 눈에 띄게 이제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온다라는 이 이제 톱니는 이제 물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 환율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확 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1,300원에 대한 부담, 뭐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죠.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미국의 연준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우리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25BP 이제 올리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사실상 뭐, 거의 뭐, 인상한다 보고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이 현재 지금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금통위 이제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될 게 있는지 요 부분은 좀 우리가 좀 환율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지수보다 환율 쪽을 더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 관련해서는 이 이벤트가 이제 나름 조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최근에 환율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구두 개입을 많이 하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 곁들여 본다면 환율은 일단 다시 한번 뭐 1,300원 근처로 뭐 이렇게 치솟아가지고 이제 좀 걱정하는 수준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난주보다는 좀 이번 주가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근데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 때문에 오늘 한번 좀 테스트를 받기는 할 건데 저는 삼성전자를 믿습니다. 네, 오늘 예.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다음 주 조금 더 상방 열리나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긴 반등을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IT 주도의 이제 반등이 어떤 지금 그 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뭐 삼성전자 IT가 이제 좀 해줄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시장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걸 말씀드릴라 바이오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오가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좀 색안경을 계속 끼고 보는 섹터거든요. 이제 바이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또 빈틈이 보이고 수익이 보인다면 또 이제 뭐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전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조금씩 이게 조금 뭐 양상이 다르네 하는 느낌이 이게 쌈바예요, 쌈바. 쌈바가 어제 3.5% 상승했고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습바,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지금 야금야금 신압으로 지금 이제 5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약 9% 정도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세하죠. 네, 미세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실적 부진으로 이제 급락을 했었던 셀트리온마저도 지금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양봉을 그려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의 지금 이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중소형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어떤 신약이나 임상 모멘텀으로 이제 급등을 하다가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따라오면서 전면에 좀 나서는 모습이라면은 요건 좀 바이오가 좀 예전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기나긴 좀 암흑기를 비로소 이젠 좀 벗어나는 순간인가? 뭐 이제 요런 이제 제가 좀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고.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이 바이오 주식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뜯어보고 있는데 이거 그 코스피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 코로나 그 저점 있죠. 여기가 이제 코로나 이제 저점이잖아요. 근데 바이오 주식들은 지금 이 저점보다도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좀 수두룩해요. 수두룩하고 뭐 고점 대비 갖고 뭐 3분의 1 토막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뭐 이런 애들이 막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저점보다도 아래에 있는 거라면 이건 사실 뭐 그냥 뭐 한번 좀 들이대봐야 되는 이제 이런 좀 시나리오 지금 갖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요 점 좀 주목하시고 오히려 지금 바이오가 매크로 변수 영향을 덜 받죠. 그리고 뭐 얘들이 뭐 인플레이션, 금리 뭐 영향하고는 별로 상관계수가 높지 않은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 섹터로서의 가능성 좀 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시장을 오늘 관찰하시고 오늘도 뭐니 뭐니 해도 물론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역시 좀 IT 바이오 섹터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좀 관찰해 보면 또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자사주 취득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바이오 계속해서 조금 더 좋아진다라면 언젠가 저희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하나 얻을 수 빠르면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빠르면 될 수도 내일이요. 있고 예, 예. 오늘 보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반등 시장에 오늘은 네. 뭐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기대를 조금 뭐 접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방이 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아무래도 가치주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테마주 위주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요거 상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저께 여러분 저 엑시콘 제가 이제 IT 종목 그 소개해드리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을 그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 그 DDR5 그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도 더 짚어드렸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아비코전자 이게 어제 지금 8% 급락 나왔죠. 근데 제가 아비코전자는 단기에 너무 솟구쳐서 전 이런 건 못하겠다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만약에 제가 빠르게 좀 어떻게든 수익을 보고자 하는 좀 그런 열망을 저도 느껴가지고 만약에 얘를 따라갔다 그러면 저 역적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화를 부르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DDR5 중에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마이크로 뭐 컨택설 같은 종목이 이틀 동안 23% 급락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 조급한 마음이 항상 그 추격 매수와 그 뇌동 매매를 그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예를 들면 아비코전자 보면서 얘가 추세가 좋은데 그냥 한번 들이대봐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치기도 했죠. 그런데 아니다. 이럴 게 아니지. 이 추세적으로 간다면은 차라리 가격 메리트가 있는 놈을 하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덜 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주식을 좀 밑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종목이 그다 하단이 튼튼하고 뭐 속된 말로 잘 안 망가지는 이유가 이 밑에서 사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사면 하루만 해도 이렇게 좀 망가지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받고 계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빠른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신 거 저도 아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뭐가 급등할지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하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마음은 압니다. 빨리 좀 하고 뭐 내고 싶은 뭐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나 그래도 좀 가격적으로 불리하게 주식을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자,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